엄마든 아빠든 두 분 다. 근데 특히 엄마가 아이랑 노는 게 안 즐거워요. 하나도 안 즐거워 보여. 지쳐서.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심정은 이해해요. 네.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랑 놀 때 흔쾌히,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놀기로 했으면 흔쾌히 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놀자. 근데 이게 빠져 있어요. 어차피 컵도 얘네들이 쌌어요. 그래요.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쌓았다고요. 그 과정에서의 즐거움의 표현이라든가 어머 너희 되게 즐거워하네 이런 표현이 없고 와르르 무너졌을 때도 어떻게 속상하겠다 애써서 쌓았는데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을 거의 안 하세요 두 분이 다.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빠도 안 해요. 아빠도. 네. 재윤이는 사실 신났어요. 이렇게 보면 종이컵 놀이 한다고 신났는데 노래도 틀고 이제 막. 아빠는 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삐리리 왜 오빠는 당신을 왜 안 하는데 네. 이러고 이제 옥신각신하니까 얘 그 예민한 내적 긴장감이 싹 건드려지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실수를 했어요. 그죠? 동생이 한번 무너뜨렸을 때는 괜찮았어요. 사실 네.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무너졌어요. 얘가 정말 화를 낸 거는 속상했던 거는 엄마 실수에서? 엄마 그 실수였나요? 아니 형아가 그 종이컵을 네. 밑에 있는 거를 빠뜨려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형아랑 부딪혀 싸울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 희생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를 미쳤죠. 거길 막 걸어다니셨잖아. 이렇게 쉽게 말하면 파토내는 거잖아요. 예. 다시 쌓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다시 쌓자는 저는 잘 못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혹시 재윤이는 엄마가 그냥 하지 마 다 무너뜨려. 마치 왜 바둑 둘다가 막 판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하지 마 이렇게 막 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아니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 했거든요. 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많은 거야. 왜냐하면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다시 봅시다. 엄마가 이렇게 막 무너뜨리니까 속이 상해서 방으로 갔어요. 맞아요. 나름 화를 안 내려고 가서 이렇게 하고 씩씩거리면서 말로 네 맞아요. 이럴 거면 네. 나빴어. 네. 뭐가 나빴다고 얘기한 걸까요? 엄마가? 어렵다. 그치 엄마가 마지막에 하지 마 이렇게 한 걸 나빴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얘 말은 마음이 속상해요 지금. 근데 이 속이 상한 마음은 아무도 이걸 안 건드려줘. 아무도 안 다뤄줘 이거를. 속상한 마음은. 애썼잖아요. 그만큼 쌓아놨는데. 재윤아 우리 처음에 할 때도 생각해봐. 몇 번이나 부러지고 몇 번이나 쓰러지고 그러고 다시 했었어. 그래. 또 참고 오네요. 그렇게 화내고 울면 이거 못해. 난 내가 재윤이면 언제나 부모가 변명하는 것 같아. 야, 쌌다가 쓰러지기도 하지. 너 그런 거 갖고 자꾸 화내면 못 논다? 이거지. 많이 그래요, 엄마가. 엄마! 아빠 해! 아빠! 5분만. 우리 오빠 5분 과거 시간이잖아. 5분만. 엄마! 야! 지쳤다. 우리 와줘. 빠빠빠빠빠. 집에서 30cm 자가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를 보더니 자지러지게 울고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엄마, 자꾸
내가 때리지 말라는데도 계속 때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말을 안 들으면 계속 울면 옆에 이렇게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불을 끄고 가둬놓는다. 어머 어머. 어머 심장 뛰고.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너무 그냥 마음 아팠죠. 너무 그냥 마음 아팠죠. 네. 와 이렇게 예쁘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없어라. 어우 세상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아, 이런 거 말씀하시기도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금쪽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용기를 내주신 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CCTV나 뭐 이런 것들이 예. 없었기 때문에 또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큰아이 얘기 듣고 이제 주변 얘기 듣고 이제 정황으로만 네. 일단 저희가 판단했었는데 뭐 그게 과연 뭐 학대라고 증명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오늘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그치. 여기가 무슨 경찰서도 아니고 네. 그러나 어쨌든 이 아이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다시 좀 편안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아이를 때렸던 그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다 힘을 모아 우리 재윤이가 좀 더 편안하게 회복되는 네. 길로 가는 과정을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아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인 거니까 정말 너무 마음 아프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정말 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 아이한테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걸 한번 조심스럽게 네. 여쭤보고 싶네요. 네, 있습니다. 영향이. 아, 그렇죠. 있을 수밖에 있죠. 없겠죠.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조금은 이렇게 폭력적인 게 네. 네. 나오나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공포심과 두려움과 네. 세상에 대한 불신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잘 대해주듯이 남도 잘 대해줄 거야.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밖에 나가면 긴장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두렵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윤이한테 네. 회복의 가장 좋은 방법, 중요한 방법은 네. 얘 마음을 잘 접근해서 마음을 잘 다루어 주셔야 돼요. 재윤이가 겪었던 일 여러 가지 얘 특성을 놓고 봤을 때는 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얘가 감정을 표현할 때는 감정적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재윤이가 종이컵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뭘 뺐는데? 엄마가 가서 아유 애써 쌓았는데 아유 속상해 어떡해 이렇게 해줘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막 뜨거운 게 올라오는 이 나의 이 몸 상태가 몸의 반응이 아 이게 속이 상하는 거구나라는 걸로 감정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야지만 감정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표현 안 해요.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발을 구르고 막 몸을 난리를 치고 막 벽에다가 머리를 쾅쾅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한 지나친 감정적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많이 안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릴 때부터 재윤이한테는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자신의 그 속에 나는 그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화가 나쁜 게 아니고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지를 진짜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